시두발병과 병란에 대한 마음가짐. 상제님께서는 인류가 후천 가을 세상으로 넘어가기 전 크게 세 번의 병란을 맞게 되며 갈수록 더 깊은 병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훨씬 더 아픈 새로운 병이 나오고 그것이 넘어가면서 본격적인 가을 추살 병란을 알리는 전령자인 시두가 오는 것입니다. 시두는 마마, 두창, 천연두라고도 하며 사람 몸에 수기를 말려서 죽이는 매우 끔찍한 병입니다. 과학자들은 앞으로 시두가 터지면 10억 이상이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시두에 걸린 사람은 3분의 1 정도가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시두 대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할 참이니 만일 시두가 대발하거든 병겁이 날 줄 알아라. 시두는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31개 국가에서 풍토병으로 남아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습니다. 지난 세기에 5억 이상이 시두로 세상을 떠났고 시두를 극복을 해야 인간이 된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인류에게 위협적인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라는 상제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 1977년 소말리아에서 발생한 환자를 끝으로 시두가 더 이상 발병하지 않았습니다. 1980년 5월 8일 세계보건기구는 지구상에서 시두라는 질병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선언했고 국내에서도 1979년부터 예방접종을 중단하고 1993년 11월 제1종 법정 전염병 목록에서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 9.11 사태 이후 전 세계가 생화학 테러의 위험 속으로 빠지면서 시두라는 이름이 다시 공포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도 그의 저서에서 시두의 위험성을 언급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병란 가운데 스몰팍스, 천연두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생물 무기를 쓰지 않기로 국제 협약을 한 지 한 세대가 넘었지만 러시아, 북한 등 여러 나라에서 천연두 바이러스 관련 실험을 해오고 있어 생화학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과 함께 시두가 재발할 위험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시두가 다시 재발한다는 상제님 말씀이 언제 현실화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시두가 재발하면 병겁이 날 줄 알라 하신 증산 상제님 말씀을 보면 시두는 단순한 전염병이 아닙니다. 이 시두의 발병은 개벽 실제 상황 카운트다운에 해당합니다. 상제님 말씀 가운데 아주 소중한 성구가 있습니다. 일신수습 중천금이니 경각안위 제처심이라. 일신, 내 한 몸을 잘 수습하는 것이 중천금, 천금보다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경각, 한순간의 평안함과 위태로움이 제처심,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하는 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반장지간의 병법 재언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장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인데 그 사이에도 병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손바닥을 뒤집는 짧은 순간에도 승리냐 패배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생사가 왔다 갔다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병란이 우리 삶을 얼마나 무너뜨릴 수 있는지 절실하게 체험했습니다. 전 세계가 비상사태로 국가 간은 물론 도시 간의 통행도 통제되고 의료 시스템도 붕괴된 채 거리에서 죽음을 맞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병란이 강해지면 우리가 눈 한번 뜨고 오가고 눕고 일어나고 하는 이런 짧은 순간에도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에도 이처럼 인생의 성패, 생사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병이 들어와서 통증을 느끼면 치유 메디테이션을 하기에는 이미 늦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더 떨어져서 한계를 넘으면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밥이라도 잘 먹고 거동에 지장이 없다면 나이가 70, 80이 됐어도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앞으로 무병장수를 누릴 진정한 생명의 조화세계가 어떻게 열리는지 신선문화 그 조화세계로 인도해드리겠습니다.